그립을 일자로 잡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백스윙 올라가면서 호킹이 돼야 되는 타이밍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맞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백전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골프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그립이라는 걸 잡아야 되는데, 골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그립이에요. 그 잡는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들 스윙이 정해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립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위크 그립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내추럴 그립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잡아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롱 그립, 훅 그립이라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데 크게 세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 입문 골퍼분들이라면 특히나 신경 써서 지금 봐주셔야 되는 내추럴 그립, 거기에 따른 오른손의 그립 모양까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립을 잡고 하지 마시고 일단 그립의 모양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 T를 두 개를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검지와 엄지 사이에 T를 하나 이렇게 꽂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 약간 집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왼손과 오른손의 모양을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면 지금 엄지손가락이 검지손가락보다 뒤에 위치한 걸 볼 수 있죠. 우리 입문 골퍼분들이 처음에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엄지를 이제 이따가 그립을 잡을 거지만 그립이랑 일자로 두시려고 해서 V자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T가 다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죠. 이런 모양으로 나오셔야 엄지가 검지손가락보다 뒤에 있는 위치한 느낌으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닥을 보는 느낌으로 쭉 눌러주시면 자연스럽게 T가 살짝 조이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꽉 조여서 이게 안 빠질 정도로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이는 힘이 들어도 이게 언제든지 빠졌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게 잡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이 모양이 여러분들 앞으로 골프 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스윙의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바로 V쉐이브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왼손부터 볼게요. 살짝 바닥을 보게 하니까 조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왼쪽 세 손가락 있죠? 하나, 둘, 셋. 세 손가락을 이렇게 말아지어 잡듯, 자, 보세요. 말아지어 잡듯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엄지손가락은 살짝 곡선이,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고, 검지는 힘이 빠진 상태로 왔다 갔다. 자, 이런 식으로 바닥을 보게 해서 말아지어 잡는다. 자, 오른손은 이제 보시면, 여기 두 손가락, 중지와 약지, 이 두 손가락이 키포인트인데 이렇게 주시고 요 두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립을 봤을 때 아까 새끼손가락이랑 이제 검지가 힘이 빠져 있었는데 이제 그립을 두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오버래핑으로 잡을 거냐 혹은 인터로킹으로 잡을 거냐인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터로킹은 어떤 골퍼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냐면 여성분들 혹은 손이 좀 작거나 좀 힘이 없는 남성분들한테 이렇게 인터로킹으로 제가 레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손이 크거나 힘이 좀 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버래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잡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인터로킹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좀 편안한 쪽이 어딘지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인터로킹은 힘이 좀 없고 손이 작으신 여성분들한테 추천했지만 여성분들 중에도 꼭 이렇게 잡아라 라는 건 없거든요. 이렇게 오버래핑으로 잡았을 때 편하시면 그대로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럽을 잡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 티는 계속 여러분들 딱 지어주고 계세요. 자, 티를 지어준 상태에서 그립을 잡습니다. 왼손을 먼저 잡아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바르게 제가 먼저 한번 잡아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거와 같이 한 두 마디 정도가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여기 글씨와 똑바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서 지금 보시면 티가 떨어졌죠. 이렇게 되시면 위크 그립이라고 해서 이 그립은 마디가 일단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손목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스윙을 하면서 코킹이라는 것도 할 거고요. 치고 나서는 이 로테이션, 릴리즈라는 동작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억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돌려서 잡아라가 아니고 아까 전에 제가 티를 이렇게 딱 찝으라고 해서 바닥을 보게 했죠. 손바닥이 이런 식으로 그립을 잡아줬을 때 두 마디 정도가 보인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쪽 검지와 엄지 사이에 V쉐이브가 잘 만들어져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눌러주고 자, 이 손가락 세 개를 이렇게 말아 잡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말아서 잡아 주셔야 타이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오른손입니다. 자, 오른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너무 깊이 들어가서 잡아버리면 이 또한 주먹 쥐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코킹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치고 나서 릴리즈 할 때도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스쿠핑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이 뽕 떠서 안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손가락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 두 손가락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두 손가락의 마디로 이렇게 걸어서 잡아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장바구니 걸듯 딱 걸어서 잡아주시고 나머지를 이렇게 살포시 감싸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른손까지 딱 잡아봤을 때 지금 제 엄지손가락을 잘 보시면 검지보다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밀착되듯이 잡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검지손가락보다 엄지는 뒤쪽으로 위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립이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V자들이 지금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자, 제 오른쪽 겨드랑이 쪽으로 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립을 잡으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글씨에 맞춰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엄지가 이렇게 코킹하는 걸 맞고 그리고 보시면 되게 굉장히 좀 느낌이 아파 보이는 느낌이 들죠. 꺾여서 공간도 좀 떨어져 있고요. 그럼 실제로 아픕니다. 아프니까 자꾸 이렇게 보상 동작으로 스윙을 백스윙을 만드시는데 그래서 그립이 처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팔 모양까지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자, 팔 모양은 왼쪽 팔은 지금 안쪽 면 이 오금이라는 부분이 너무 바깥쪽을 보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살짝 힘을 빼면 살짝 내가 백스윙 진행 방향을 바라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오른팔의 이 오금은 또 이렇게 벌어져 있으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게 보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이 겨드랑이까지도 살짝 이렇게 조여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측면을 봤을 때도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셔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립과 그리고 팔의 모양까지 하나의 세트로 봤을 때 올바르게 이제 그립을 잡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올바른 그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골프를 먼저 시작할 때는 스윙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스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티를 여러분들 항상 준비하셔서 우리가 소파에서 TV를 보면서 이렇게 잼잼잼잼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 이런 느낌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꼭 올바른 그립을 잘 잡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스윙을 만드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